자, 우리 언매 몇개 문항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6, 그다음에 37, 그다음에 39번 이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인데 기억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를 보라고 했어. 기억의 위치가 뭔가 봤더니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바로 이런 거. 앞과 1이라고 하는 형태소와 형태소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 그죠? 여기 우리 문법 올인원에서 배웠던 친구들 많잖아. 받침이 있어. 그 다음에 임의음 계열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첨가가 되니? 니은이 첨가가 되잖아. 그죠? 그럼 다시 가볼게. 1.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받침에 이 녀석은 발음될 수 없잖아.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얘가 비읍이 됐어. 그리고 받침이 있고 이가 있으니까 여기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야. 근데 바닷가에 가면 이 매니아가 되죠. 뒤에서 요 비음이 노려보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뭐하니 뭐하니 하니까 얘가 움츠러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제가 갈게요. 비음의 세계로 갈게요. 그래서 암니이 되는 거거든. 그죠? 어쨌든 요 앞과 이래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음운 변동. 그죠? 이런 거 잡아주면 되는데 장미꽃 그럼 장미도 형태소 꽃도 형태소야. 요 사이에서 벌어지나 봤더니 꽃 받침이 대곳을 대는 것은 형태소 형태소 경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얘가 영향을 주고 또 얘가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패턴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형태소 경계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받침으로 발음되기 위해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적용해 준 거잖아. 그죠? 이 앞에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형태소 형태소 경계가 아니야. 얘는 지워졌어. 자, 그 다음에 넣고 이 네이티브의 발음이 나오죠. 넣고 축약되었어. 그죠? 넣고 형태소와 형태소 이 경계에서 일어났으니까 오케이 괜찮구나 축약. 자, 그다음에 걱정은 형태소는 음이를 가진 최소단이야. 이런 식으로 어간 이런 식으로 어미 각각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넣다라는 실질적인 의미, 그다음에 이 고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은 이 걱정이 한 번에 형태소잖아. 그죠? 형태소 경계가 여기선 나타나지 않지. 바로 여기서 지워버리면 바로 그냥 잡아가면 되는데, 굳이 해서 이제, 얘가 접사인가요? 이는, 명사나 부사를 만들 때 자주 등장하는 접사죠. 그죠? 굳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지 워낙 많이 나왔던 접사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구경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가볍게, 2번 잡아갈 수 있죠. 자, 그럼 37번. 아, 얘 너무 심했어. 얘는 거의 개념만 좀 있으면 거의 1초 컷을 할수 있는 애인데, 아, 고전법을 여러분이 좀 내신 때 많이 되어서 그런지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 평가는 고전 문법에서. 근데 내신 때 되어서 고전 문법 하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37번 문제를 틀려버려요. 고전 문법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공부하면 더 이상 할게 없어. 깊게 들어가지 않거든, 평가하는 고전 문법에서. 여러분이 요 37번도 대단하게 요구하는 게 없는데 이 정답률이 62%라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객체높임이야. 객체높임이면 여러분은 요 정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죠. 객체높임. 객체높임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드리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드리다 이런 식으로 어휘를 가지고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 높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고전법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고전문법에서는 있구나 정도까지 알면 돼. 얘가 쓰이는 환경도 다 보기 주고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딱 뭐, 아, 얘가 이제 고전문법에서 나왔던 이 객체높임의 선어말 어미 딱요 정도만 알고 보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보기를 봤더니 객체높임 일반적으로 주체가 이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지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어휘적 수단 아 요거 말하는 거구나 어휘적 수단이나 아니면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거야. 문법적 수단 초사어미 여기 문법적 수단이죠. 그죠? 자, 전제는 뭐냐? 객체 높임의 동사, 뭐 이런 것들, 아래 이런 것들 쓰는 것이고, 후제는 뭐냐? 객체 높임의 조사, 뭐 이런 거, 깨 이런 것들, 그리고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이제 있었다 이거야, 중세에.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라라고 했는데, 보기 2, 기억 보세요.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잡 꼬져 바로 보이잖아. 얘가 들어봤어. 얘가 바로 보였어. 그럼 어미네? 어미인데 어미면 1번 선지 어휘적 수단으로 울컥. 어휘가 아니라 문법이잖아. 자, 딱 요 하나 정도 요구하고 있어. 삽짝짝 얘네가 객체 높인 선어만 어미인 거 알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써줬잖아. 그죠? 이것만 눈에 확인했으면 1번 선지 고르는데 정말 1초가 걸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공부를 좀만 했으면 이제 그 안 틀리는데 공부를 좀 안 한 거죠. 그죠? 좀 이제 혹시나 이 쌤 강의 듣는 친구들은 웃으면서 풀 수 있었을 텐데 혹시 틀렸다면 좀만 더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